날짜 시간 함수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날짜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B1셀에 오늘의 날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함수는 today 함수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위쪽에 수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식 탭에 가시면 날짜 및 시간이라고 있고요. today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Today 함수 안쪽에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 B2셀 클릭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수식에 날짜 시간에 now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위쪽에서 구하셨던 날짜를 가지고요. 연도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위쪽에 있는 날짜와 시간, 그러니까 B2셀, 1셀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B2셀을 참조하셔도 상관없는데요. 문제에서는 이제 B2셀의 날짜와 시간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2셀을 참조하도록 하겠고요. B5셀에다가 B2에 입력된 날짜의 연도만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수식 탭에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요. 2열을 선택하시고요. 날짜가 입력된 B2셀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B6셀을 선택하시고요. 월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months란 함수 선택하시고요. B2셀 선택하고 확인. 다시 며칠, 일자를 구하고자 합니다. 수식에 날짜 시간에 가셔서 day를 선택하시고 B2셀 선택하신 다음 확인합니다. 이제 시간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B8셀을 선택하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hour라고 선택합니다. 다음 B2셀에 입력된 날짜 및 시간이 입력된 B2셀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분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minute를 선택하시고요. B2셀. 초를 구하고자 합니다.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세컨 선택하시고요. B2셀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이 함수를 이렇게 실습을 구성한 이유는요. 뒤쪽에 가셔서 또는 본인이 어떤 업무를 작성하실 때 날짜에서 연도만을 추출하셔서 쓰거나 월만 또는 일만 시간, 이렇게 특정 부분만을 추출해서 사용하고자 하실 때, 날짜 및 시간 함수에서 해당 함수에 날짜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을 보기 위해서 실습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 B11셀에 날짜를 만드시는데요. 연, 월, 일을 직접 입력하셔서 날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11셀 가셔서 날짜 및 시간에 데이트란 함수가 있고요. 데이트에는 직접 연, 월, 일을 숫자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연도 해당한 데이터가 있는 셀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B5셀에 있는 연도와 그 다음 B6셀에 있는 월과 그 다음 B7셀에 있는 일을 넣으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날짜 형식으로 데이터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간을 좀 표시하고자 합니다. 수식에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time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시, hour 해당한 시간에 해당한 숫자를 직접 입력하시거나 셀을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B8셀에 있는 시간과 B9셀에 있는 분과 그 다음 B10에 있는 초까지, 물론 초를 생략하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에선 초까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넣으신 다음 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시간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B13셀에 가시면요. 요일을 좀 구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요일은 weekday란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수식에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weekday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B2셀의 날짜 시간을 이용해서 요일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날짜 및 시간에 다시 함수를 클릭했을 때요. 첫 번째는 사실 날짜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return type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략하게 되면 1번 type이고요. 1번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1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1번, 그다음 월요일이 2번, 그다음 화요일이 숫자 3번으로 반환이 되고요. return type이 2번일 때,
2일 때 여기다 만약에 2라고 입력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언급이 없다면 생략하시면 될것 같고요. 확인해서 현재 토요일이라서 숫자 7이라고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날짜 2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2번 시트에 있는 함수는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출제 예정, 출제 범위에 포함이 돼서 예제로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 표 1에서 결제 1번 예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일에서요. 구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구해가지고 결제일 1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이데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식에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요, 이 데이트라는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의 개월수를 나타내는 날짜 일련 번호를 반환합니다. 라는 함수의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구입일에서, 그러면 첫 번째는 스타트 데이터니까, 구입일을 기준으로요, 그 다음 몇 개월이 경과했냐, 3개월이 경과했다 해서 3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전, 지금 후니까 그냥 3이라고 넣는 거고요. 3개월 전을 보겠다면 마이너스 3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3개월이 경과한 날짜를 보겠다라고 하니까 5월 달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짜는 8월 1일입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수식은 아니 함수는 복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24셀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요. 구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달에 말일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3개월만 지난 날짜를 표시했고요. 3개월이 지난 달에 말일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24셀 클릭하신 다음 수식에 가셔서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문제에 제시된 함수 EO months라고 되어 있죠? 선택하시고요. 스타트 데이터는 구입일입니다. 그 다음 3개월이 경과했으니까 숫자 3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일련 번호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42247인데 42247을 날짜 형식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8월 31일입니다 라고 화면에서 표시가 된 거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구입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말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표 2에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구입일에서 평일 배송기간이 경과한 날짜를 C13부터 C17 영역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워크데이라고 되어 있고요. C13셀 선택하신 다음에 수식에 가시면 날짜 및 시간에 워크데이란 함수를 찾습니다. 특정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정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평일 수를 반환합니다라는 함수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스타트 데이터에서는 이제 주문일이 기준이 되겠죠. 주문일을 기준으로 A13셀 선택하시고요. 배송기간, 데이에 가셔서 3일이 경과한 날짜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B13셀 선택하신 다음 확인하시면 평일을 기준으로 3일 지난 날짜가 각각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표 3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문제에서는 4번 문제입니다. 대출일과 상환일을 가지고 사이에 날짜 수를 1년 중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가지고 대출기간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21셀을 선택하신 다음 수식에 가셔서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맨 아래쪽에 가시면 2열이란 함수에 FRAC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대출일 A21셀을 스타트 넘버로 넣어주시고요. A21셀을 첫 번째 날짜, 그 다음 상환일은 B21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어떤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출제된 적도 없고 시험 범위가 돼서 제가 베이직에 3이라고 넣었는데 이 3은 어떻게 나왔냐?
우리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도움말이라고 있습니다. 도움말을 클릭하시면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함수에 대한 FRAC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